오미크론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 뭐 최근에 오미크론 이후에 뭐 백신 또 뭐 진단시약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시장에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mRNA 이게 이제 혁신 기술이잖아요. 우리가 네. 못 봤던 거. 네네. 뭐 우리가 지금 파이자, 모더나 이런 쪽에다 mRNA 계열로 백신이 나오고 있는데 그 mRNA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나왔다며요. 네, 맞습니다. 네, 크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그 모더나나 지금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 이후에 좀 올랐다가 그 이후에 이제 뭐 오미크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아니면 오미크론 자체가 치명률이 이제 높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그럼 백신 소용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좀 투심이 좋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FOMC 이 관련해서 이제 당연히 성장 중인 바이오 종목의 섹터 자체가 투심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mRNA가 굉장히 이제 바이오 업계에서는 새로운 산업이고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산업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려면은 모더나만 하나에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많이 이미 변동성이 너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이게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여기 mRNA 기업만 골라서 투자하는 ETF가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이제 티커명이 MSGR이고요. 이제 미국, 캐나다, 뭐 유럽에 있는 그런 mRNA 기업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mRNA 기업에만 투자하는 ETF가 출시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mRNA가 뭐 코로나19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암이나 뭐 자가 면역 질환 이런 등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뭐 협회나 일부 이제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네. mRNA 기술 개발하겠다 지금 네. 이제서야 지금 나서고 있는 건데 그만큼 굉장히 좀 유망하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다만 이제 지난 9일 현지 시간으로 9일에 상장한 이후에 수익률은 -2.56%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모더나나 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빠진 영향 탓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바이오엔테크가 화이자랑 같이 이제 mRNA 백신을 만든 곳인데 독일 회사인데요. 여기가 이제 9.41%로 이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이제 뭐 다이선나나 뭐 버텍스 정도의 이제 기업들이 보이는데 사실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친숙한 기업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mRNA 기업에 투자하려면은 이렇게 생소하지만 이미 전문 기관 투자자들이 인정한 그런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ETF가 좋은 수단이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7% 정도 담았습니다. 근데 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안 담겨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사업권이 넓어서 다른 쪽이 많으니까 예, 다른 쪽이 많아서 여기에 이제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비중으로 보면은 미국이 당연히 75%로 가장 많았고요. 독일이 13%. 아무래도 바이오엔테크 포지션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중국 네덜란드 순이었다고 하니까 네. 국내 기업도 여기에 좀 당기는 그날까지 좀 국내 기업들 분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접근하면은 좋은 그런 비크를 한 생겼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가 뭐 메타버스 이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메타버스 ETF 사는 것처럼 네네. 뭐 mRNA에 대한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 ETF를 사면 네.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